자, 1강입니다. 네, 1강에서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기타를 치기 전에 이제 기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명칭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워서 기타를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을 헤드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넥, 목이죠, 목. 네, 넥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이 통을 바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넥 중간에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 구간들을 플랫이라고, 네, 플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줄에도 번호들이 있어요. 줄이 6줄인데, 줄에서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서부터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번 플랫에 1번 줄, 운지하시오 하면,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음계의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제부터는 알파벳으로요 C, D, E, F, G, A, B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책들에는, 그러니까 음악 책들 읽을 때 보면 대부분이 다 코드, C코드, D코드 이런 식으로 알파벳들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거기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C 하면 아, 도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튜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튜닝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이런 줄들의 음을 맨 처음부터 치기 전에 세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일 위에 음계부터 알아볼게요. 제일 위에서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 미, 라, 레, 솔, 시, 미. 미, 라, 레, 솔, 시, 미. 몇 번 입에 이렇게 미, 라, 레, 솔, 시, 미.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하면 왠지 이게 또 입에 좀 쫙쫙 달라붙습니다. 네. 미, 라, 레, 솔, 시, 미 하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 처음에 이렇게 튜닝기라는 걸 가지고 음을 맞추게 됩니다. 네. 자, 뒤에 보면 이런 파워 버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튜닝기가 켜져요. 그래서 헤드 부분에 이렇게 붙이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튜닝 해볼 건데요. 6번 줄부터 일단 오른손으로 그냥 튕겨주세요. 뭔가 소리가 나는데 여기 그 화면에 E라고 먼저 나올 때까지 이 줄감기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E라고 나올 때까지 소리가 올라가는 방향이 뭐 처음에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지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지 모르시면은 그냥 많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제 올라가는구만 해서 D에서는 E로 가려면 올려야 되겠죠, 음을. 그래서 올려서 일단 화면에 E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그 위에 있는 이 눈금이 정중간까지 가게 조금씩 올려줘서 색깔이 초록색이 불이 올 때까지 여기까지 가면 이 정툰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것도 E고 다음은 라죠. A. A는 지금 A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만 올리면 눈금을 올려주면 네, 초록색 불이 나오는 A로 정튜닝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하나면은 자, D인데 자, D가 나와 있지만 이건 반대로 눈금이 올라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내려줍니다. 이렇게. 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 줄 6번 줄부터 차근차근 미라레 솔시미 한번 튜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